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을 좀 잠깐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강조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인데, 왕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왕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에 태국이 이제 이 왕국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이 왕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저처럼 왕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데요. 같이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신앙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뭐라 그러냐면, 태국은 왕이 없으면 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들으면서 대통령이 없으면 한국이 아닙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대통령 바뀌니까. 근데 이제 한번 왕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푸미폰에 이어서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 양반이 죽을 때까지는 왕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국이라고 할 때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원래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만큼 하나님이 왕으로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이제 거듭남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왕국 시민들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내적으로 누리게 되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까지가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통치, 시편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한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어찌 보면 주님을 약간 시험할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좀 난해 구절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안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어로 헨토스, 그 다음에 호메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 있다 혹은 너희 가운데 있다. 학자들 간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하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부터 시작이 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로서 세계를 통치하실 분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먼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능하지는 않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고 주님을 대청하는 배청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니니까요. 바리새인은 주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내적인 의미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믿는 너희들 거기에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옆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원래 이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제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복락에 대해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했던 것을 잠깐 좀 이렇게 상기시키고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혹은 입성과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스로 왕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과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우리 모두는 자기 왕국 속에 살던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사단의 왕국, 사망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나라에서 유업, 칭찬, 상급 이것은 각기 성도들마다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요? 공평한 나라다. 우리가 이 마음에 이것을 새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에 있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땄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간신히 들어가겠지만 그 나라의 유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공평하게 그의 섬김을 그의 주님 앞에 신앙의 여정을 평가하셔서 공평하게 유업을 또 칭찬을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한 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현재성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미래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부귀 영광 누리다가 죽으면 다 끝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락 이런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지속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 이것이 귀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 가운데 오는 세상까지로 계속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과 칭찬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그냥 믿는 성도의 삶 따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칭찬 따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과 칭찬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내하고 뭐 참고 그 다음에 선을 베풀 것이 뭐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의 성도들이 선을 베풀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연결돼서 그 나라의 유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1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은 형제님들이, 18절은 자매님이,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사는. 예,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 가운데 날짜라든지 어떤 안식일 문제 이런 날짜 문제라든지 또 음식 문제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 1차적으로는 이방인 신전에 들었다가 나오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이거 이방인 제사들아 이 귀신들한테 제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부담스럽다. 이거 못 먹겠다.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이 꺼리낌 있어 안 먹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그럴지라도 원래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 거기에 제사 드리는데 들어갔다 나올지라도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건 먹을 수 있다. 이래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갖고 서로 다툼이 되거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왜 그것도 못 먹어? 라고 한다든지 또 못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 보고 왜 그것을 먹어? 라고 비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실학을 누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복락, 이 세상 현재 성도들이 누리는 내적인 복락을 강조를 해주는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과 칭찬과 직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의를 행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행하도록 해준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은 이 산상수훈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왕국 시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가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간 이 시민들의 이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왕국의 삶의 성도의 삶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지금 의와 연관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남으로 들어간 성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고 내적으로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또 주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좀 더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왕국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과 사망의 왕국에서 뭐를 행하던 자네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의가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옳은 것을 알았다고 행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죠? 세상에 그래서 법이 항상 죄를 못 따라가잖아요. 항상 보면 이 국회에서 법을 많이 만들어도 워낙 신종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다스리려고 법을 만들고 만들지만 항상 쫓아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법을 어떻게 거슬려서 돈을 벌 건가 생각을 하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의가 있고 선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스립니다. 계속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불법을 행해서 돈을 벌고 불법을 행해서 걸리지만 않고 그것을 하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뭐예요? 재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 들어왔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뭐예요? 나만 지나 다른 사람도 있지. 내가 여기 들어온 거는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딱 그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재수가 없이 내가 걸려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갈지라도 의를 행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죠? 똑같이 걸리지만 않게 하면 된다. 우리는 사실 다 크든 작든 우리 본성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거짓말 그리고 뭐 거짓말을 엄청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탁월하게 영업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업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워낙 그 달변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불의를 행하고 그런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갑니다. 그래서 온갖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 삼지 않아요. 걸리면 이제 뭔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참 그 이 헝가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보트는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구명보트 있었는데 왜 그것을 고지 안 했냐. 근데 뭐 누가 신문기자가 그렇더라고요. 한강 유람선도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걸려 사고 나면 막 문제를 잃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걸리지 않으면 귀찮아서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거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속에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볼 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진 않습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은 에베소 5장 3절 이하부터 좀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3절은 형제님들이 4절은 자매님들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다 그리스도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다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욕심, 어리석은 것, 그리고 이 탐욕 부리는 것, 각종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무슨 말을 해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이런 것은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다. 그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 이게 뭐 성도냐? 그렇게 지나가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죄가 있나요? 일어납니다. 불행하기도 없어야 하지만 불행하기도 오늘날 보면 성도 가운데도 가정이 파괴가 되고 기혼 가정을 가졌지만 가정을 파괴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탐욕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 온갖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그런 죄 가운데 불신자들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해보십시오. 그의 구원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가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얻지 못하니. 이것은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죄악을 범하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범죄를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그 이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죄성,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예, 지금 이 말을 쓸 때 불신자들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16절에 너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우리 속에 죄성 육신은 남아 있을지라도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만약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여기 말한 것처럼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고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 심지어는 이단에까지도 빠지면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성도와 그런 건 범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조심스럽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은 취소되지 않겠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락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업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깨어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 평화, 그리고 화평 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화평을 추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누려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맛볼 수 없는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지라도 그 마음에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뭐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면서 첫 번째 나온 말들이 뭐냐면 주로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이 처음에 나온 고백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평강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은 평강은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평강으로 발전합니다. 저를 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로가 있고 그리고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고 우리 죄를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 이제 누구를 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자녀들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또 누구의 평강을 알게 돼요? 사람들과의 평강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강.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관해도 가급적 평안을 유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원수 지는 것은 바람직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되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원수지간은 좋지 않아요. 그들과 더불어 가급적이면 평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 안에서 평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속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것 속에서 그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 이 놀라운 하나됨 연합에 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풍성한 복, 이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느 곳에 있는지 간에 하나됨을 힘쓰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단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교하면서 쫓겨나서 사단의 왕국, 이 어둠의 왕국, 그리고 사망의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분열이고 다툼이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사랑과 배려와 서로를 양보하는 것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면 사단의 왕국 그리고 사망의 왕국은 분열이 특징입니다. 계속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고소가 있고 그 가운데는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싸움이고 분열입니다. 이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테이프를 통해서 어떤 분 강의하는 걸, 설교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재미난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저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경상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민주당이냐, 그 다음에 뭐죠? 한국당이냐 놓고 계속 다투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를 보고 진보냐 보수냐고 물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양반 말이 재밌어요. 나는 나를 놓고 칼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수냐 진보냐 물으면 자기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분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리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여기가 경기도니까 경기도도 있고 전 세계 어느 누구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벽을 세우지만 그러나 교회는 벽을 무너뜨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자, 그 양반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 마음의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주님이야말로 십자가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모든 증서를 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벼락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죄인들은요 어떻게 서라도 구분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끼리 막 길거리에서 뭐가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다투어서 얘기하면서 어디 사람이냐 뭐 이렇게 나아가다가 과거에 이제 저희 형님하고 같이 몇 년 전인데 시골을 가다 보니 그날 엄청 밀렸어요. 길거리를 막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이 밀리다가 나중에 약간 트이니까 속도를 내는데 저희 형님이 운전하고 앞에 있는 차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이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뭡니까? 부딪히면 딱 나오면서 아 나오면서 이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앞 사람 이제 딱 나오고 또 우리 형도 나가면 이제 막 붙으려고 이제 뭔가 그 왜 늦게 갔냐? 그 왜 뒤에서 왔냐? 이제 막 말씨름이 되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동질감을 찾으면 이게 이제 좀 달라집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럼 아유 뭐 우리 서로 싸워 뭐 이러지 말고 그럼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이렇게 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명함을 나누는데 송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얘기하다 우리 형님 송씨네 우리 차영만 송씨네요 이러더니 아니 뭐 그냥 갑시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다툼에 대해서 이제 돈을 왕래하면 뭔가 기분 나빠라는데 송씨라는 이유 때문에 뭐 사람이 막 싸우고 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서로 굉장히 냉담하다가 고향이 충청도요. 그럼 충청도 그러면 또 갑자기 이제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얘기하다가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 나왔다. 뭐 아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요. 이러면 또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무슨 동요회니 뭐니 만들면서는 계속 격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것만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이것만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요. 어떤 특권의식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분을 합니다. 벽을 세우고 자기는 이들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대부분들이 제 맛에 그렇게 살잖아요. 명품을 거친 사람은 왜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 시계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자꾸 하면서 가급적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차별하면서 마음에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주님이 하신 일은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성도 가운데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 벽을 허물고 그리고 충청도냐 경기도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이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급적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갖다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형제 자매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뭐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차별화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특권의식을 그리고 만족을 개성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 평강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서로 그 사이에 화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아, 누구는 누구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 있고 또 엄마가 여러 사람 얘기하면서 아들이 그리고 딸이 뭔가 성공했어요.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자랑, 자긍심, 내 딸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자랑하고 싶은 이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자랑스러운 아들들, 자랑스러운 딸들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화평하기를 힘쓸 때 주님이 내 자랑하는 아들, 내 자랑하는 딸이야.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반목을 하고 있고 서로 그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의심을 갖게 하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것. 그래 세상은 수도 없이 끊임없는 반목이잖아요. 끊임없는 다툼 반목.
좋은 집을 갖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꾸준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저축해서 아파트로 왔더니 위에서 쿵쿵거리고 밑에서 쿵쿵거리고 원수가 따로 없어요.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이 층간소음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놀랍게 자기가 심리를 말하는 그때만 와서 열불을 참지 못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살해까지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불행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정말 주님 보실 때 좋을 만한 것,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 기뻐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만 충만하던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 평화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 사람과 너희가 사단의 왕국, 사망의 왕국에 가졌을 때 너희가 특징이 뭐였느냐? 분열, 시기, 질투였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너희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과 평화하고 성도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강하는 것이다. 평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딸로, 내 아들들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40절부터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유혹 받을 비결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섬기고 대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유혹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이 성도들 간에 그리고 제자들 간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와 더불어 화평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한 가지. 다른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주고 우리가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성도들은요 다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자. 왜냐하면 내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주님께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무시하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세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선지자처럼 대접을 해주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왕 그 중에서 선지자를 가장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가장 귀하게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 그래서 저는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해서 이렇게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변에 여러 그 에서의 그 이 에서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경우 얘기할 때 사실은 뭐 에서는 야곱의 족보 가운데 밀려난 사람이고 하나님 메시아의 족보에도 밀려난 사람일지라도 에서 후속이라든지 에돔이나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어쨌든 구약에 하나님의 족보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직접적인 라인이 아닐지라도 족보가 아닐지라도 그들과는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 대적들을 향해서는 그들과 싸워라. 정복하라고 그러는데요. 무언가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와 연관된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제가 그걸 어느 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제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저와 다른다고 해서 일반 교단 출신 선교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와 같지 않고 나와 같이 신약기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가 존중하고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주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합니다. 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분이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입니다. 마지막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을 누리게 해줍니다. 근데 이 희락은 단순하게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누리는 희락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누리는 희락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 5장에 보면 희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자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냥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취직이 되고 입학하고 승진을 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 간에 행복하고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박해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나를 향해서 욕해요. 박해를 해요. 거짓말로 나를 거스리고 나를 모독해요. 우리가 이런 걸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열받습니다. 열받고 와서 싸우고 싶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우리가 주님 성경하면서 어떤 사람 나를 오해해요. 내가 주님 성경하는데 아닌데도 그렇다고 말하고 나를 향해서 때로는 모함하고 박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 좌절 모든 걸
제껴놓고 이제 신앙생활도 종쳤다. 막치겠다. 종치고 막내리겠다. 그래서 끝내버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주님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내 신앙의 동기를 오해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뭐 할 때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입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은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나라에 정말 그 유업을 얻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고 때로는 욕을 하고 나를 그럴지라도 기뻐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걸 볼 때 흐뭇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어디를 쌓게요? 주님 나라의 큰 상과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평강하기를 힘쓰고 평화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복락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길인 것을 생각하며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므로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형편없이 사단과 사망의 왕국에 악한 열매 맺던 저희들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의와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희락 기쁨의 맛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스스로는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